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채식은 아니 건강식은 채식이 위주냐? 여러분 뭐 뉴스타트가 여러분이 고기 한 점만 입에 대어도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영양소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기가 자꾸 땡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그 아프리카에 기린들이 네? 기린들이 이 죽은 동물의 그 마른 뼈를 먹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보시면, 네. 이상하다 해서 저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보니까 이 기린 피에 그 뼈 속에 많은 인 그리고 칼슘 성분이 기린 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럼 기린이 이상구 박사가 그러는데 뼈 속에 인칼슘이 많다 그러더라. 그럼 내가 지금 인이 부족하니까 뼈를 좀 먹어야 되겠네. 기린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 기린은 뼈가 생전 먹어보지도 않은 뼈인데도 불구하고 땡겨. 왜 땡길까요? 자, 그러나 필요가 있어서 땡긴다. 좋아요. 그러나 기린은 자기가 뼈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몰라. 뭐 자기는 몰라요. 모르는데 땡긴다는 게 이게 희한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 자연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또 보면 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죠. 잡지에 이런 특집 원숭이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아프리카 잔지바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인데 예. 원숭이들이 주로 나무 잎사귀, 과일 이런 거 먹는데 예.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가끔 먹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고 두 달에 한 번. 그런데 요 잎사귀만 먹으면 이상한 짓을 한대. 예. 산 밑에 동네 원주민들이 사는 글로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속을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 쪼가리들을 찾으러 내려가 숯을 찾아요. 뭐만 먹고 나면? 절대로 원숭이는 숯 안 먹어. 안 먹는데 그 잎사귀, 그 잎사귀를 무캄바라고 합니다. 무캄바 잎사귀라고 하는데 이 무캄바 잎사귀를 먹으면 숯 먹으러 내려오는 거야. 왜? 숯이 땡겨. 자기들은 왜 땡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숯 쪼가리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참 이상하다. 어떻게 원숭이들이 그 무캄바 잎사귀만 먹으면 저렇게 숯을 먹을까? 그래서 여러분 숯이라는 게 특수한 투시가 수치가 탄소 덩어리거든요. 이 탄소는 어떤 물질들 착합니다. 흡수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무캄바의 잎사귀에는 뭔가 원숭이에게 해로운 독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금목한 모의 사기를 수거해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아 독이 있어. 네. 다른 잎사귀 먹을 땐 절대 있어도 안 먹어요. 그 이게 원숭이가 알고 먹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름에도 불구하고 땡기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여기 보면, 이게 알래스카입니다. 이것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집인데, 이 바위가 색깔이 어때요? 희끗희끗하죠, 그렇죠? 여기 이제 산 염소들이에요. 멀리서, 한 몇 킬로 밖에서 일로 옵니다. 심지어, 뭐를 건너서까지? 예, 위험한 강을 건너서까지 와요. 뭐 먹으러? 소금 먹으러. 소금바위야, 저게. 그리고 먹고는 가요. 그래가지고 한 달쯤 있다 또 와. 왜? 땡겨.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도 마음을 놔도 됩니다. 내 몸에 필요한 어떤 영양소가 있다면 땡기게 되어 있다. 나는 무슨 영양소가 필요한지 몰라. 영양소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영양학을 전공해도 다 몰라요. 또 영양학자도 실제로 자기 몸에 무슨 영양소가 지금 필요한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 학문이란 거는 폼만 잡을 수 있지 실제로는 몰라요. 실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의학 공부를 했지만 그거는 그냥 학문이지 실제로 내가 내 건강을 챙길 수는 뭐예요? 없어. 실제로 내가 내 유전자를 운영하고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모든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 차원에서. 왜? 우리들의 유전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무엇으로 붙어받고, 자, 우리들의 유전자는 직접적 영향은 뭐로부터 받아?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는 무엇으로 지배를 받고? 뇌파로 지배를 받고. 이 뇌파는 뇌에서 나오는데, 이 뇌파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럼 이쪽은 좋은 뜻, 이쪽은 나쁜 뜻. 그렇죠? 좋은 뜻은 진선미, 무조건적인 사랑. 나쁜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조건적 사랑이요. 왜 조건적 사랑이 나쁜지 여러분 이제 배워서 알죠. 그렇죠? 그 조건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생명이요, 이쪽은 뭐예요? 사망이라.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차원의 에너지라.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로 들어와서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 뇌파를 지배해서, 이 뇌파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결국 생체 전자파가 우리들의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뉴스타트의 근간이라 이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얘들도 지금 강력하게 소금이 땡겨. 소금이 땡겨. 그래서 이 위험한 강까지 건너서도 소금 먹으러 와. 기린도 뭐예요? 뼈를 먹고, 원숭이도 수치를 먹어요. 본래 안 먹는 거 먹어요.
제가 이 강의를 충청도 저기 충청도 어디냐 거기가 예산 근처에요. 충청도 도청이 있는데 대. 충청남도. 예. 충청남도. 홍성. 아 그. 요즘 신도시가 막 개발되나.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아,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하, 박사님 맞다고. 어떤 젊은 부부가 둘이 저한테 얘기 좀 하재.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 여자는 토마토를 아주 싫어해. 토마토는 1년에 한 뭐 서너 개 먹을까 말까 한대요. 근데 남편은 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연애하다가, 이제 드디어 결혼에 골인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토마토를 싫어하던 여자가, 어떻게? 토마토가 막 땡기는 거야! 왜 그렇게? 그렇죠. 체질이. 체질이란 건 유전자가 결정하잖아요. 아기 체질을 아기 체질이 누구 체질 닮았어? 남편 체질 닮아. 근데 아기가 뭐 도마도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남편 체질 닮은 아기한테 누가 도마도를 줘야 돼? 엄마는 안 줄 거고 자기는 먹기 싫으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그렇죠. 그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예. 박수. 네. 이 원숭이나 이 기린들이나 다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숭이들이 먹는 그 먹한바 잎사귀를 수거해서 분석해 보니까 진짜 독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땡기게 할까? 라는 이제 의문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 여러분도 뭐 땡기는 거 가끔 있죠. 그렇죠. 갑자기 뭐가 땡겨. 그때는 여러분에게 그 땡기는 것에 속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강원도 출신, 아주 강원도 산골 가난하게 살았는데 공부는 잘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대운가 어디 들어가지고 이제 주재원이 됐어. 그래서 LA에서 이제 이다가 어느 날 멕시코 시티로 출장을 가게 됐어. 그 멕시코 시티는 물이 아주 나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설사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호텔방에서 고생 실컷 하다가 토하고 설사하고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부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나 강냉이하고 감자는 질색이야. 왜? 지겹게 먹었으니까. 쌀밥 구경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돈, 월급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제 우리 쌀밥 먹어야지. 나 강냉이하고 막 감자는 막 보기도 싫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 남편이 그 설사를 시큰 하고 멕시코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자꾸 짜증을 내고, 잠을 푹 못 자고, 그 이상해서 병원 가서 피검 잘 해보니까, 뭐 대충 정상이야. 그래서 왜 이럴까? 근데 이제 이 남편은, 남편이 이제 차 타고 출근하고, 출근하는데 40분, 이제 돌아오는데 40분. 근데 회사 나가면 막 바쁘니까 모르는데, 출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
강냉이가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남아 이런 중첨검 있잖아요. 나는 강냉이 다시는 안 먹는다 그런 중첨검이 있다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얘기를 못했어. 그런 게또 남자요. 남자는 희한한 뭐요. 뻥고집이죠, 그렇죠. 여자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먹고 싶었다고 금방 먹고 싶다 그랬다가 또좀 있다가 절대 안 먹는다 그랬다가. 남자들은 난안 먹어 그러면은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게 남자요. 참. 저도 가끔 부부싸움 할때 보면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일째 지나니까 막, 강냉이가 막, 얼마나 땡기는지 몰라. 그래서 남편이 이제 드디어, 오늘은 내가 남아 이런 중첨검이고 뭐고 없다. 강냉이 좀, 뭐요, 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데, 할까 말까, 그럴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날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이 부인이 다리미질을 시작했는데, 자꾸, 이 슈퍼에 가고 싶은 거야. 냉장고에 다 충분히 있는데, 슈퍼에 꼭 가야 될 일도 없는데. 그래서 가고 싶어서 갔어. 여자는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는 그 왜 가려고 그래? 가야 될 필요 없잖아. 그럼 가고 싶다고. 그러면. 근데 여자가 슈퍼에 다 가보냐. 그날따라 옥수수가 세일이야. 좋은 옥수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싸게 팔아. 그 옥수수를 딱 보는 순간, 남편이 그거 안 먹는다고 그런 건데, 오늘은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무슨 감이라 그래? 보세요. 참 이상하죠. 절대로 안 먹는다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은 먹을 것 같아. 그 남편에게 오늘은 옥수수가 필요해. 그 뭐냐면, 이 사람이 설사를 많이 하고 토하다 보니까 몸에 있는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지극히 드문 현상이거든. 그래서 대충 보통 피검사할 때 마그네슘 검사 안 해요. 그리고 마그네슘 검사를 안 했으니까 안 나타난 거야. 근데 실제로 남편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야. 근데 그 마그네슘이 어디 제일 많냐 하면 옥수수와 강냉이 제일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남편 보고 강냉이 먹으라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마누라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가 괜히 슈퍼에 가고 싶도록 만들고 옥수수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 그럴게? 오늘 저녁에는 먹을 거야. 근데 여자는 그런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 보통 육감? 육감인데 사실 육감이 아니고 영감입니다. 영감. 육감은 뭐냐 하면 나쁜 감을 육감이라고 합니다. 아주 육감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것을 느꼈다. 그건 잡신이 주는 감을 육감이라고 해요. 성령이 주는 감은 영감이에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개들도 영감 받습니다. 주인이 뭐 물에 빠져서 어저 그러면 개가 어떻게 뛰어 들어와가지고
주인을 구해서 나가고. 그 다 영감, 영이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옥수수를 딱 퇴근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쪘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날 퇴근하면서 오늘은 그냥 옥수수 좀 해달라고 내일 좀 쪄달라고 그럴까 말까? 근데 여기 그럼 또 위신이 안 썼잖아. 그러다가 차를 탁 대놓고 여보 하고 문 열고 들어오니까 옥수수 향기가 뭐야? 물씬 난 거야. 절대로 안 먹을 것 같은 옥수수였는데 침이 탁 고이면서 여보 당신이 어떻게 알았지? 와누라 뭐라 그럴게. 나는 몰랐는데 왠지 모르게 다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부인이 옥수수 슈퍼 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그건 어떤 경우일까? 이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시겠나? 근데 그 마누라는 남편을 참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여서 그래서 막 맛있게 먹고 나니까 뭐 짜증나고 피곤하고 이런 게 뭐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틀을 먹고 나니까 사흘째 되니까 또 먹기 싫어요. 자, 그런 것이 건강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건강식은 영감적인 식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뉴스타트 선생이라 그래도 여러분 보고 뭘 먹으라 먹으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왜 채식이 위주인가? 이 채식이 위주라는 원칙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활성산소. 그래서 그 아가씨도, 그 신부도, 애기 탁 출산하고 나니까 뭐, 도마도 땡겨, 안 땡겨? 안 땡겨.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있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박수 쳐. 쳐야 유진자 켜지잖아. 이래 놓고 아무도 안 치니까 또. 남이야 치든 말든 내가 치고 싶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돼서 다른 사람 유전자도 같이 켜진다고. 박수. 예. 예. 그래서. 자. 예. 자, 이런 게 뉴스타트다 이 말이야. 뉴스타트는 이상구 박사라는 한 개인 의사의 의견이 아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조리 있게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활성산소란 게 뭐냐? 여러분 알고 보면 여러분의 유전자를 가장 매 순간마다 해치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활성산소라 그러고 그 활성산소는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야. 아시겠죠?
매순간 생산돼요. 어디서 활성산소가 생산되냐 하면, 자, 여러분 당뇨병 배웠으니까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하다가 생산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뭐를 태워요? 당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스파크, 생명 스파크가 들어오면 당이 타서 뭐가 생산이 되면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서 그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됩니다. 이 활성산소. 그 이 활성산소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첫째, 직진할 수 있습니다. 직진하면 이거는 낭패예요. 직진하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자꾸 죽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되는 이유가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성산소만 없다면 노화인데 왜? 세포는 계속 새로 그렇죠? 새로운 세포 생산되고 또 새로운 세포 생산되고 근데 이 활성산소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노화가 됩니다. 세포막이 파괴되면 세포가 자꾸 빨리빨리 죽어. 그러면 그게 노화죠.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세포 생산은 더뎌지고. 자, 그 다음에 이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가지고 모든 여러 종류의 질병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의 가장 주적이에요, 주적. 사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 담배도 활성산소의 도움 없이는 폐암 잘 못 일으킵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 속에도 여러 종류의 그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있으나 여러분 담배 골초들도 폐암 안 걸리고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담배 연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담배 안 피워도 뭐예요? 폐암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 이 활성산소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을 도와서 같이 움직일 때 폐암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워도 피우면서 이 담배 피우는 시간이 되게 좀 쉬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쉬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야, 상구 간녀석 요즘 어떻게 살지? 보고 싶네. 참 좋은 놈이었는데. 참 그 정도면 영화 배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웃어요? 지금 제가 연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활성산소가 일로 직진하지 않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활성산소가 일로 가버린 사람이야. 일로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 SOD라는 물질이 간에서 생산됩니다. 이 SOD라는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버려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결국 뭘로 만들어버리냐 하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가지고 결국은 물과 산소라는 오히려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활성산소를 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암에 잘 걸리겠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그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라. 왜 꺼져? 맨날 똑같은 대답해도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그렇죠. 응. 그러니까 상구가 다시 보고 싶다는 사람은 담배 피워도 폐암 잘 안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폐암 잘 걸릴까? 상구 그 새끼가 내 돈을 떼먹고 지가 이놈의 새끼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응? 맨날 담배 피우면서 지 유전자, SOD 유전자 끄면서. 응? SOD 유전자 자꾸 끄면서 담배 피우니까 이 활성산소하고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로 같이 공격하는 게 세포. 그러니까 세포가 암세포로도 빨리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내면적, 우리의 마음의 환경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SOD와 같은 물질을 산화방지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산화방지물질. 왜 그러냐면 이 활성산소가 여기 가서 세포 막 유전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화학 반응을 산화작용이라 그래요. 그 산화시켜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를 방지해주는 물질이 SOD예요. 그래서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은 SOD를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잘 작동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생기가 넘치는 긍정적인 잘 웃고 노래하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리가 됐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저 SOD와 같은 물질을 산화, 무슨 물질? 방지 물질이라고 해요. 산화 방지.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산화 방지 물질 섭취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이 간은 무슨 기관? 해독 기관. 그 활성산소라는 독을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해독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저거는 간에서 생산.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저 SOD를 끄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죠. 잡념, 잡신이 주는 잡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자꾸 받아들여서 자꾸 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저 SOD와 비슷한, 유사한 산화방지 물질을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 중에 산화방지 물질이 지금까지 발견된 게 수백 가지 종류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타민C야. 비타민C야. 비타민C는 동물성 음식에는 없어요. 벌써 이것만 봐도 건강식은 채식이 돼야 되겠다는 결론. 하여튼 동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 물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식사가 거의 육식으로 가고 있었다면 매일매일 산화방지 물질의 섭취량이 지극히 뭐예요?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뭐 먹으면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할 수 있죠? 네? 과일. 과일. 여러분, 이 비타민 C는요,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뭐, 산에 사는 다람쥐도 필요하고, 쥐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하고, 새들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요. 그런데, 다람쥐는 과일 언제 먹죠? 과일에만 비타민 C 있다면? 응? 비타민 C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럼 다람쥐는 어떻게 살죠? 과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식물의 모든 부위에 비타민 C가 다 들어있어. 뿌리도 좋고, 잎사귀도 좋고, 나무 껍질도 좋고, 예. 솔잎도 좋고, 식물이면 그 전체, 식물 그 전체, 그 자체가 비타민 C 덩어리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막 잡초, 소가 잡초를 뜯어도 뭐예요? 비타민 C.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의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거라면,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참 나쁜 생각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가장 좋을수록 하나님은 뭐예요?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놨다. 그런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구하기 쉽게 해놨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다? 네, 경상도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쇠 빌리게 해놨다. 또 천지 빼까리로 해놨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네. 전라도 말로 하면. 허발나게 해놨대, 허발나게. 예. 네. 충청도 말로 하면 뭐예요? 널브러지게 해놨다. 예. 네. 그게 바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참 조건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비싼 거라야 돼. 왜? 예? 좋은 거는 비쌀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좋은 게 흔하면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좋은 걸수록 흔해야지. 박수.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 자체는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진짜 정말 좋은 것은 흔하게 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쓸데없는 거, 뭐 산삼 뭐 백년근 이래서 한 뿌리에 뭐 5천만 원 이래서 완전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뭐요? 몸에 좋은 거는 산속, 깊은 산속에 꼭꼭 숨겨놨다가 돈 있는 사람만 먹도록 탁.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꽁꽁, 심신유곡에 꽁꽁 숨겨놓은 걸수록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진짜 우리 몸에 좋고 진짜 필요하다면 하나님 뭐라고 숨겨놓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좋아지지.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요,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다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비타민 C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흔하고 비타민 E는 덜 중요해서 덜 흔해요. 아시겠죠? 비타민 E는 그래도 이게 워낙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니까 흔하죠. 어디에 있냐? C는 옥수수, C는 현미살, C는 보리, C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비타민 C나 비타민 E나 지금 뉴스타트 식사로는 여러분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신경 쓸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게 이제 3대 산화방지 물질,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 처음에 비타민 C나 비타민 E는 이 비타민이라는 어떤 특수한 물질이고, 이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이거는 색소입니다. 식물 색소. 어떤 색소냐 하면 carrot, 당근 색깔 같은 색소예요. 그 고구마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이게 아주 중요해서 이 식물계에 아주 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쭉 보면 동물성 음식에서는 찾기 뭐요? 찾을 수 없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건강식 그러면 채식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고기 한 점이라도 먹으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 말 한다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해놔야 여러분이 고기에 막 땡길 때 한 점 먹고도 마음을 놓으실 수 있어요. 이 말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고기 한 점, 먹을까 말까. 그러고 막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걱정할 거는 없다면 땡기면은 필요할 경우가 그렇다. 그런데 뭐 갑자기 술이 땡긴다 이런 거는 곤란해. 그거는 누가 땡기게 하는 거요? 잡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님이 땡기게 하는 거 있고 잡신놈들이 땡기게 하는 거 있는데, 지금 내가 땡기는 게 정신님이 땡기게 하는 건가 잡신놈들이 땡기게 하는가, 그거는 제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어. 그건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요게 3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산화방지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네, 모든 식물성 색소라는 색소들은 다 산화방지제야, 알고 보니까. 예. 네. 다 산화방지제. 초록색, 요 빨간색,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 검정 콩, 이 블루베리, 이런 모든 어떤 옥수수, 요 색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식물성 음식에다가 모든 산화 방지 물질을 다 뭐요 넣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 이쁘게 아름답게. 색깔도 잘 조화를 맞춰가지고, 예. 왜? 음식이란 건요, 일단 이뻐야 돼요. 그렇죠? 왜? 음식이 참 이쁘게 보이면 더 많이 땡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음식의 모양에 대해서 참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미적 감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일본 여성들이 옛날에 입었던 뭐야, 키모노.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 선도 아름답고, 진짜 세련된, 그리고 그 키모노 그를 만드는 그 전, 그 무늬, 이런 것도 진짜 세련된 것 같아. 그래서, 아, 일본 여자하고 결혼할 뻔 했네. 자, 자, 그 기모노의 이 목 뒤에 말이야. 그 차고 아주 이상하게 보지 마소 그래. 자, 그 그 기본에 비교하면 한복은 좀 너무 간단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 또 여자들도 그런 것. 자, 그래서 식물 맛. 거의 모든 산화방지 물질은 식물성 물질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육식을 하면 단백질 지방이 너무 과잉해져 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과잉하면 나쁘다는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단백질의 주성분은 무엇이다?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암모니아 발생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간이 그 암모니아를 뇌소로 만들기 위하여 너무 많이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간에도 부담이 되고 결국 콩팥에도 부담이 된다. 그렇게. 그래서 절대로 단백질이 좋다. 그러므로 많이 먹어야 된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라고 옛날부터 얘기해 온 거 여러분이 잘 알죠. 그렇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그래서, 가장 여러분 건강 유지에 잘 맞는 이 3대 영양소의 비율은 사실 탄수화물이 70%입니다. 70%. 단백질 15%, 지방 15%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왜 탄수화물이 저렇게 많이 필요할까? 압도적으로. 사실 우리 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사실 이 센터 건물 하나 운영하는 것도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뭐예요? 에너지 비용입니다. 에너지 비용. 전기세, 기름값 뭐 지금 요즘 특히 기름값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자, 요즘 기름값이 좀 싼가요? 다행이네. 추울 때는 싸야지. 그래서, 그런데, 이 15%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 식물성 음식에는 단백질이 없는 줄 안다고. 그건 오해예요. 큰 오해예요. 예를 들어서 콩, 견과류, 이런 거는 단백질이 25%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콩, 견과류만 너무 많이 먹어도 단백질 과잉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 쌀밥 먹는다.
쌀에 단백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적어도 한 9% 내지 10%는 단백질이고, 빵을 먹는다, 국수를 먹는다, 14%야. 그러니까 15%면 되는데,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 부족에 걸린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필수 아미노산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없다. 없어도 돼요. 왜? 필수 아미노산이 그 식물성 단백질의 그 어떤 음식이나 종류에 따라서 필수 아미노산이 다 어떻게 다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는 단백질에 대해서 하여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얘기 하나 합시다. 자, 여기 자, 저 이 까만색이 아니죠. 까만색처럼 보이지만은 군청색 이 산화방지 물질인데 여러분 노란 콩이 좋을까? 검정 콩이 좋을까? 왜 노란 콩이 좋아요? 강의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지금 좀 제가 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네? 노란 콩이 좋을까? 검정 콩이 더 좋을까? 노란 콩이 좋다고요? 왜?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더 흔하다. 여러분 지금 검정 콩이 좋다 그러고 싶었죠? 참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그런 걸 세뇌가 풀리기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한때 난리가 났잖아요. 이 까만색을 내는 이 물질을 안토사이아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했다 이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한 18년 됐나? 저게 발견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블루베리를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초록색 깔도 라이코펜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인데 저것도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키위를 수입하기 시작했어. 한국 사람들 키위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요. 저런 과학적인 발견이 되면 이 한국의 장사꾼들이 저걸 잘 이용합니다. 저걸 일단 뭐요? 텔레비에 띄워. 그래가지고 새로운 산화방지 물질. 그럼 시청자들 산화방지 물질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데 이게서 이 말이야 암을 예방하고 뭐를 예방하고 다 말 돼 안 돼? 말 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블루베리를 먹어야 암이 예방되는 줄 알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막 몰아가가지고 블루베리를 띄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에스베리 무슨 베리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그 장난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 식단만 가지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꼭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어떤 분은, 박사님, 이것만 먹어도 됩니까? 제 냉장고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겸해서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있으면요, 그런 거 다 비싼 돈 주고 샀을 테니까, 뭐 쓰레기통에 버리라고는 말 못 하겠고, 매일 뭐 하루에 두 번씩 먹어라, 뭐 이런 거 있거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매일 먹지 말고, 어떻게? 막 일주일에 아무리 많아도 세 번. 막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면 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먹으면요. 그거 필요도 없는데. 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에 두 번만 먹으라 해도 하루에 네 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거니까. 그러면 문제가 고약해집니다. 문제가 고약해져. 그래가지고 간에 부담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필요도 없는데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에서 그걸 해독해내야 되고 배설해야 돼요. 콩팥에서. 그러니까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괜히 돈 주고 사가지고 내 몸에 부담만 주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좋은 게 있다면, 그렇게, 그런 거 먹어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먹어서 매일 먹고 그런 게 좋은 게 있다면, 저 탁구대 치우고, 저기다가 뭐 가게 하나 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박스, 한 박스에 말이야, 20만 원. 이거 뭐요? 짭짤해요. 그게 어딘데. 그거 하면, 여러분, 뭐 이상구 박사 센터 가게에서 샀다 그러면, 저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상구 박사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런 거 만들어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 그래서 박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수익금의 25%를 드리겠습니다. 짭짤해요, 안 해요? 아마 이거 하는 것보다 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해.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면 상구는 더 많이 벌었지. 네가 나를 내 생명을 전파해야지. 왜 그렇게 네 주머니 생각만 했냐? 이렇게 하면 곤란해. 아니었죠. 그래서 누군들 돈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지금 식단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제? 예, 확실하죠.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필요하면 땡기는 때가 있어요. 저는, 땡기는 때가,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 끝나면 이제 출발할 텐데, 그쪽에서 이제 자꾸 와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상구 박사 또 뭐 안 먹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경을 되게 쓰는 거 같아. 그러다가 뭐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오늘은 생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선 대환영입니다. 그랬지. 아시겠죠? 마침 생선이 지금 땡기고 있거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린 보고, 야, 기린아, 네가 뼈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린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보고, 저 채식한 줄 몰랐습니까? 이래서 하면 하나님 골치 아파. 아시겠죠? 채식 가고 뭐고 없어. 아시겠죠? 하나님, 왜? 기린이 뼈를 땡기게 하는 것도 누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근간으로 해서 뉴 스타트를 하셔야 그것이 진짜 생명적인 뉴 스타트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땡기느냐? 과학적으로 그 땡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 봤더니 하여튼 저한테 걸리면 연구를 합니다, 저는. 해 가지고 꼭 뭐예요? 문제를 풀어내 속이 시원해. 예. 네. 그래서 또 연구를 했어. 콜라겐을 콜라겐이 없어질 수 있는가? 추구를 하고 연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린이 절대로 먹지 않았던 뼈를 먹는다면 그거는 기린이 뼈를 볼 때 굉장히 땡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왜 땡겼을까? 땡기게 하는 물질이 생산됐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면 내 세포에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전자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자, 내 세포에는 각종 유전자가 많아요, 그렇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CCK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런 내 마음, 나의 느낌을 지배하는 물질들이 생산되도록 각종 유전자가 내 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때, 부족해졌을 때 어떤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땡기게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땡기도록 하는 땡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물질이 있어요. 네. NPY라는 물질을 생산해. 뇌 세포에서 그 유전자가 있어. 네. 이 NPY는 이거는 줄임말인데 다 하면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뭐 하느냐? 알고 보니까, 뇌 세포에서 유전자가 딱 켜지면, NPY가 생산이 되면, 땡겨! 땡겨. 그래서 저런 NPY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뇌 세포 안에 입력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 기린이 상구가 생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요? 생선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뇌파를 조절해서 생선이 이렇게 마음속에 보이도록 하면서 NPY 유전자를 깨우면은 켜주면 생선 야 오늘 저는 생선 중에 연어를 좋아합니다. 연어 그래서 오늘도 이왕이면 연어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조기도 괜찮고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이 땡기게 해준다. 참 하나님 참 멋져, 그렇죠? 예, 예 멋져요. 그런데 이 NTY 유전자가 잡신놈들의 손아귀에 지배를 당하면 먹으면 해로운 게 자꾸 땡긴다고. 술이 땡기고 담배가 땡기고 삼겹살이 땡기고 맵고 짠 게 땡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마누라가 자꾸 잔소리를 해대고 열받으면 밥상 뒤집어 엎고 어디로 가? 술집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고 그러면 술이 갑자기 뭐 땡기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술 먹고 담배 막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몸에 나쁜 건다 땡겨 막 삼겹살 막. 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님의 지배를 받을 때와 잡신놈들의 지배 받을 때 여러분 입맛조차도 달라져.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잡신들과 적극적으로 정신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투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